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프라임경제 AI 뉴스룸 시작합니다. 강남권 대표 구축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한 모습입니다. 28일 오후 2시 개최된 주민총회를 통해 무려 10여 년간 주민과 갈등을 거듭했던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해임이 가결됐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최대어 은마아파트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추진위와 주민 간 갈등과 함께 주민단체 은마 반상회와 은마 소유주 협의회 간 내용 탓에 사업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실제 반상회에 따르면 2011년 6월 당선된 이정돈 전 추진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자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 행보로 지난 10년간 아무런 결과물 없이 100억 원에 달하는 조합비만 사용했습니다. 나아가 임기 만료에도 불구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위원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표출한 주민들은 현 추진이 해임과 차기 집행부 선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조차도 법정 다툼과 같은 주민 간 내부 갈등으로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진위를 향한 반발이 극에 달하자 결국 주민총회를 통해 10년 만에 추진위 해임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28일 오후 2시에 열린 토지 등 소유자 발의 추진위원장 등 해임을 위한 주민총회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816명 중 2,466명이 참석했으며 과반수 이상인 2,408명 참석으로 정상 성원됐습니다. 당초 해임총회는 지난 4월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계속된 지연으로 결국 9월 28일 오후 2시에 개최됐습니다. 반상회에 따르면 이날 주민총회에서는 추진위원장 이정돈 해임에 건 추진위원장 이정돈 직무정지에 건 기술감사 소송 후 해임에 건 기술감사 소송 후 직무정지에 건 등의 안건이 제시됐습니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추진위원장 이정돈 해임에 건 결과 전체 2,466표 가운데 찬성 2,436표 반대 6표, 기권 24표를 획득하면서 해임이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관련 업계는 주민 갈등 시초인 추진위가 결국 해임된 만큼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더군다나 재건축 최대어로 다수 시공사가 관심을 두고 있어 향후 프리미엄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상회 관계자는 많은 주민 참여로 결국 해임을 이뤄냈으며 이는 추진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결과물이라며 조속히 차기 추진위 선임총회를 개최해 은마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만년 재건축 유망주 은마아파트가 추진위 해임으로 일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과연 그간 꼬리표를 떼고 차기 추진위 선임을 통해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프라임경제 선우영 기자의 은마아파트 재건축 관련 기사였습니다.